자, 변호사님, 그 GTX 노선 관련된 그 계획들, 요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계획들이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GTX 노선을 일단 A, B, C, D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A 노선이 말씀드린 대로 24년 3월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제일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 노선을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그리고 연신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울역 통해서 그다음 바로 삼성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킨텍스나 대곡 같은 이제 일산 쪽뭐 이런 쪽에서도 고향 그 쪽에서도 이제 삼성까지 접근성이 한 20분이면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서부터 이제 동탄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대 입구부터 이제 마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의도 용산 지나죠. 그리고 서울역을 또 A노선과 함께 지나고 청량리에 지나가고 그리고 별내를 거쳐서 이제 마석까지 가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정 으로는 2030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조금씩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2030년 넘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뭐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천 시청, 부평, 뭐 부천 종합 운동장 역을 거쳐서 이제 서울역에서 좀 환승을 하시면 또 A노선 활용해서 강남으로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인천 쪽에 이제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도심 쪽으로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의 험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이제 덕정역 뭐 이쪽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쭉 내려와서 청량리에서 이제 비노선으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삼성역까지 쭉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강남 접근성이 뭐그 의정부에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로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양재 그리고 의왕이라던가 뭐 안산 쪽에 상록수역 그리고 수원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호선은 그럼 개통이 언제 되냐? 28년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교통이 좀 좋아지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노선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A, B, C, D 중에서 가장 조금 불확실한 노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A, B, C 노선 위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가장 핵심은 좀 도심 접근성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 이제 서울역이나 뭐 청량리, 삼성동, 삼성역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GTX 노선들이 또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 가격하고의 연결이 있고, 이 초연결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또내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투자로 임하시려는 분들, 정말, 이 GTX가 뭐 상당 부분 좀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GTX 노선 관련돼서, 이 맨날 우리가 주택 얘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거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들을 보다 보니까 상권 관련돼서 문의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GTX 노선들이 있는 곳곳마다 상가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여쭤보시는데 상가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라는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GTX가 갖고 있는 그 연결성,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빨대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빨대 효과로 서울 쪽의 상권이 더 발달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역을 교통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 산업이 육성이 되고 거기에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간들은 뭐한 10년에서 뭐한 2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발전들 뭐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해소를 할수 있겠죠. 근데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되는 기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관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서울들이 갖고 있는, 서울이 갖고 있는 이 문화나 또 문화시설,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는 지역들만의 다채로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 신도시, 그리고 GTX가 갖고 있는 지역들마다 이런 문화나 컨텐츠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GTX가 들어가는 곳들의 주거적인 부분들, 주거의 질 상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이 갖고 있지 못하는 녹지 공간들, 공원들, 그다음 호수공원 이런 것들 충분히 갖고 있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주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건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유동을 하고, 그 유동 인구들이 소비를 하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 그런 컨텐츠들을 흡수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어떤 일정 부분 그 소비로 이어지는데, 이런 그 GTX가 들어가는 곳은 뭐 주거나 녹지 뭐 다른 것들 산업들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상권의 그뭐 어떤 소비를 할수 있는 구매력 또는 소비력을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GTX 투자하시려는 분들 여러 가지 주택 투자는 좀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상권 투자나 수익형 부동산 이 부분에선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나 또는 이 지역들 상권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어떤 투자의 그 방향들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 이슈 이 GTX 시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TX와 연결된 그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상권에 대한 주의점 이것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요 내용들은 아래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은 좀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접수도 받고, 또 방송에서 다뤄드릴 그 사연들 뭐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BC 오늘 GTX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